다른 멤버들도 뭔가 그런 거 있어요? 컴백 준비하면서 나한테 이런 거에 뭐 감동받았다. 본인에게. 훅 들어오네요. 이렇게 훅 들어와. 없어요? 없으면 없다 말해요. 죄송합니다. 알겠어요. 죄송합니다. 다음에 생각나면은 연락 주세요. 네, 그때 얘기해 드릴게요. 카톡 드릴게요. 네. 자, 그리고 트래블을 통해 새롭게 발견한 마마무의 매력을 각자 뭐라고 대답했는지 말해볼까요? 저는 춤꾼. 아, 춤꾼들이다. 춤꾼들이긴 하죠. 아주 막 팝핀도 했다가 막. 맞죠. 맞아요. 완전 털기 막 했다가 하는데. 또 솔라 씨는 뭐라고 말하셨어요? 나 뭐라 했지? 저는 질문이 뭐였지? 잠깐만, 새로. 아, 이 친구들 진짜. 매력. 한마디로. 잠깐만, 저 좀만 생각해볼게요. 다음 타자 일단 먼저. 씨. 나 뭐라 했더라? 저는 다채로움. 다채로움. 다양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으니까. 좋습니다. 자, 화사 씨. 저는 무한의 매력이라고 했던 것 같아. 맞아. 맞지. 무한 뭐라고 했어? 니가 어떻게? 아니, 저기서 막 무한 뭐라고 하길래 뭔가 무한한 매력. 오케이. 무한한 매력, 다채로움, 우린 춤꾼들. 자, 그리고 마지막 대미를 장식할 솔라 씨 대답은 지금 그냥 지어내는. 하얘졌어. 던져. 아까 던져. 아. 하얗다라고. 아, 하얗게 불태웠다. 불태웠다. 네. 다음에 또 생각나면은 카톡 여기에 번호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선물도 드리거든요. 알겠습니다. 네, 문자로 보내주세요. 네. 자, 그리고 우리가 이래서 팀이구나 싶었던 순간을 또 뭐라고 했어요? 이용 기억이 나네요. 네, 솔라 씨. 이거는 이제 노래 들었을 때. 이게 오늘 이제 노래를 이렇게 쫙 이렇게 들어보니까. 네. 아, 우리가 또 다 다른데, 또 한 노래 안에서 이렇게 되게 어울림이, 정말. 어울림이? 어울림이. 장난 아니구나. 뭔가 이 부분, 이런 부분들을 각자 채워줬구나, 하나를. 네. 언니 오늘 무슨 컨셉이야? 아니 계속 왔다 갔다 해. 좀 하나만 해줬으면 좋겠어. 언니 그거 같아. 그거 아이덴티티 그거. 아 여러 개의 자아가 있는. 자 네. 다음은 휘인 씨. 저는 지금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오. 그냥 그러니까 사실 지금도인데 아까 급해서 지금 막 이랬는데 그냥 뭔가 요즘에는 되게 뭔가 같이 있는 게 행복한 것 같아요. 요즘에 더. 갑자기 그게 다 뭔가 되게 막 공감들을 하는 거죠 지금. 저 화사 씨는 저는 휘인님 지금이라고 했다면 저는 지금마저도라고 했습니다. 저는 화사 씨가 정말. 지금 마저도라고 했으면 저는 지금 이 순간이라고 했습니다. 왜 지금 판을 모여 오늘 진짜 왜 그래? 솔라 씨 뭐라 했죠? 노래 모여 우와. 아, 일단 넘어가죠. 근데 다 똑같은 의견이네요. 다 근데 했다 치고 했다 치고 치고 첫 코너로 마마무의 컴팩 TMI를 빠르게 만나봤고요. 마마무가 있는 곳은 이곳은 어디죠? 햄뱅걸스 네이버 나우. 여러분은 지금 마마무 문별의 어벤걸스를 듣고 계십니다. 아 진짜요? 뭐야? 아니 근데 이거 너무 갑자기 많이 맞아. 맞아. 갑자기 대답했단 말이야. 이게 불만이야? 여기 건의상. 건의상. 자 그럼 네이버 분들에게 지금 결투를 신청하시는 건가요? 아 결투요? 아니 마이크 하나로. 너무 하시네. 말을 그렇게는 안 하셨으면 좋겠네요. 진짜 너무 하시네. 알겠습니다. 자 마마무와 함께하는 문별의 어벤걸스 이제 진짜 중요한 시간이 왔습니다. 바로 트랩을 전곡 듣기 시간이 왔어요. 이런 시간까지. 네, 다 갔습니다. 저는 다 가져요. 자, 앨범에 담긴 노래를 한 곡씩 플레이해보면서 곡에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녹음 에피소드까지 모모들에게 직접 들려드릴 건데요. 단, 노래는 그냥 플레이되지 않습니다. 그럼요? 사전, 오, 되게 리액션, 방청객. 그럼요! 좋아요, 좋아요. 자, 사전에 무무들이 음성 리뷰를 남겨줬어요. 우와! 오. 무무들이 직접. 대단해! 아! 자, 노래를 듣고 느낀 감상평을 직접 목소리로 녹음해서 보내줬다고 하는데요. 우리는 그 리뷰를 듣고 어떤 노래인지 한번 맞추면 돼요. 오, 재밌겠다. 아, 역으로? 네, 역으로 맞추는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어떻게서든 무무들의 생각을 읽어야 합니다. 네. 알겠어요. 자, 준비됐죠? 네! 자, 그럼 첫 번째 리뷰부터 들어볼게요. 네. 자, 그럼. 진짜 대극장 간판 뮤지컬 본 것 같아요. 이 컨셉도 언니들한테 찰떡이네요.
바빠도 몸 잘 챙겨요. 사랑해요. 갑자기 나와가지고 네. 김은양 김은양 나 광고 이거. 잠깐 광고 들어간 줄 알았어. 히. 네. 나 무슨 노래인지 맞춰도 돼?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아, 네. 나도 좀 생각해봐야겠다. 네. 리뷰가 또 있대요. 곡에 대한 네네네네. 리뷰겠죠. 네네네. 자, 또 한번 들어볼게요. 내적 파워 당당 섹시 모델 워킹 하면서 멋짐을 뽑아낼 것 같은 출근송 핏 같아요. 마마무 미니 10집 트래블 대박나자. 항상 응원하고 건조 또 줘. 사랑하노. 이해와 이해준님의 목소리라고 합니다. 자, 어떤 곡인 것 같아요? 척? 휘니? 휜? 척? 솔라척? 탁? 탁? 솔라척? 약간 얹어가는 것 같아요. 나 생각하고 있었어요. 척. 근데 중요한 건 맨 첫 번째 무무께서 보내주신 네네. 리뷰 기억하시는 분. 네, 저요. 말해주세요, 두 분. 약간 한편의 대뮤지컬을 본 느낌이고 되게 이 컨셉도 마마무 언니들이랑 찰떡일 것 같아요. 그래서 척. 네. 척이다. 화서 씨는요? 네? 화서 씨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척이요. 아! 야! 너무 양아치요. 집중합시다, 집중합시다. 자, 그럼 다 척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오케이, 한번. 너무 척. 너무 척. 그 척이다. 자, 그럼 같이 정답을 확인해 볼 건데요. 하나, 둘, 셋 하면 제목을 외쳐주세요. 하나, 둘, 셋. 다이아몬드. 맞나요? 맞네요. 마마무의 척입니다. 맞췄어. 자, 이 노래 곡 소개를 해주세요. 자, 곡 소개. 솔라 씨 척. 곡 소개해주세요. 아니, 곡 소개해주시라고요. 아, 이 곡 소개요? 네. 이 곡 소개 꽤 낯선데? 이 곡 소개 담당 있었잖아요, 우리. 언니였잖아. 아, 문별 씨 진짜 이런 식으로 장난하지 마세요. 언니가 하세요. 문별 씨. 조용히 좀 해주세요. 얘기 좀 할게요. 이 노래는 이제 척이라는 노래인데 너 뭐뭐 하는 척 막 있는 척 없는 척 이런 척을 뜻하는 게 맞고요. 또 이제 사랑하는 연인이었는데 그분이 사랑하는 척을 해가지고 그 척을 좀 하지 말라 말아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떠나라 너 가라. 맞다. 너 짜증난다. 이렇게 선전포고하는 곡입니다. 오케이. 자, 여러분들은 척 좋아하시나요? 모모분들 되게 많이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리뷰고 댓글을 많이 봤는데 네네. 척을 되게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노래 녹음할 때 빨리 끝났어요, 여러분들은? 이거는 저는 막 다른 곡에 비해서 막 오래 걸렸진 않았던 것 같아요. 저도요. 나도. 이 노래는 네 명 다 빨리 끝난 것 같아요. 되게 뭐 수정도 했었나요? 난 안 했었던 것 같아요. 수정 안 했던 것 같아요. 네, 안 했어요. 그쵸. 이번, 이 곡은 한 번 녹음하고 딱 끝냈던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노래를 가볼까요? 네. 자, 들려주세요. 도입부 듣자마자 몽환적인 팝송 같은 느낌을 받았고, 특히 문배님의 랩 부분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처음으로 초동 10만 넘었는데 너무너무 축하해요. 곰탱이 별덕님께서 너무 찰떡이에요. 되게 귀여워. 나 그래서 전에 딱 생각나는 곡이 하나가 있네요. 저도요. 네. 저도요. 자, 일단 다 와주세요. 아니요. 리뷰가 하나 더 있어요. 두 번째 리뷰가 있어요. 네네네. 두 번째 리뷰를 들어보겠습니다. 약간 사람을 홀리는 매력이 있는 이 노래를 듣다가 정신 차려보면 어느샌가 노래가 가라는 곳으로 가고 있을 것만 같아요. 우리들의 행복인 마마무, 우리를 늘 행복한 존재로 만들어주어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윤수진님께서 보내주셨어요. 다들 근데 표현을. 딱 생각이 날 것 같잖아요. 네. 하나 더 타임. 이때 잠깐 굳이 말해야 합니까? 사실 이런데 틀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 하나 둘 셋 하면 같이 외쳐봐요. 네. 그러면 하나 둘 셋 다이아몬드. 뭐야? 와, 이렇게 나눠지고 처음이야. 이 색과 하나. 갑자기? 갑자기? 나도 갑자기 이 사막 났어. 잠깐만.
갑자기 트래블? 일단은 곡 제목 곡 소개부터 아주 너무 당황스러운데요. 자, 네네네. 솔라 씨 곡 소개해 주세요. 일단은 이 트래블 아 이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 마음의 다이아몬드 노래는 네. 이제 우리 사람마다 이 내면에 자기만의 그런 빛나는 다이아몬드가 있다. 네. 이런 가사를 또 담고 있고 네. 그냥 그런 만큼 이제 각자 빛나는 게 있고 각자의 그런 정말 숨겨진 보석이 있다 이런 노래예요. 그래서 좀 자신감을 좀 찾았으면 좋겠는 그런 굉장히 또 근데 이 노래도 약간 좀 그런 약간 좀 이국적인 느낌이 맞아요. 있는 것 같아요. 어 그래서 멋있어요 노래. 네, 저도 이 노래 되게 좋아하는 곡 중 하나입니다. 네. 자 휘인 씨는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어요. 진짜. 어 트래블을 생각하셨어요. 아 저는 아, 순간적으로 네. 트래블 그 인트로 도입부를 생각 못하고 제 벌스부터 생각을 해서 네. 약간 몽환적이라고 했잖아요. 아, 그래서 근데 너무 웃긴 게 그 첫 음성 나올 때부터 다들 막 아 감이 오죠 했는데 나도 계속 이랬단 말이야. 아, 너무 수치인데 나는 솔직히 혜진이가 살짝 어 틀리려나 내가 생각을 했지. 아니 나는 아 그냥 억지로 틀려줄까 아, 이 정도였어. 어 휘인아 그건 좀 심했다. 좀 심했네요. 정말 놀랐어요. 자, 다음 곡을 넘어가도 네. 제가 해볼게요. 고! 오. 아야. 어, 좋은 소리 씨네요. 아~ 멈추고 싶은 부분 얘기해주셔도 돼요. 오호. 아, 이게 살짝 싱크가 안 맞네요. 그러네. 네, 마이크 다 켜졌으니까 말해도 됩니다. 그때 진짜 되게 짧은 시간 안에 저희가 춤을 다 외웠어야 했잖아요. 맞아요. 저 때 콧구멍 완전 시꺼매지고. 좋아하는 부분 나. 네, 죄송합니다. 저 침대 폭신하던가요? 오, 미쳐요. 아, 진짜? 네, 미쳐요. 근데 좀 무서워요. 댄서분들도 힘드셨을 거예요. 아, 그쵸. 몇 걸음 걸었거든요. 미안하다고 사과했어요? 아, 사과했어요. 자, 정민님께서, 자, 잠깐만요. 네, 정민님께서 다들 뮤비 몇 번째로 보는 거니요? 난 한, 네 번째? 근데 나는 이 완성본을 오늘 처음 봤어. 나도. 나도. 그래서 나도 오늘 공개되고 리셋해야 될 것 같아. 나도 횟수를. 이렇게 완성본 오늘 처음 본다. 완성본 나오고 6시에 나오고 몇 번 봤어요? 저기요. 휘인이도 지금 집중력이 흐트러졌어요. 지금 눈 어디? 눈 두 번째. 아니. 지금 두 번째 보는 거죠. 리셋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러고 있어. 이게 약간 두 번째야. 두 번째 보는 거잖아요. 그때랑 지금 보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오늘 두 번째, 두 번째 보고, 나도 두 번째 그러니까 두 번째 나도 아, 나 이거 보면 두 번째 어. 아, 아 그러니까 오케이, 나도 오케이, 나도 자 그럼 다시 재생해 보도록 할게요. 네네 아 여기로 저 솔라 씨 저 뭐라고 되죠? 망토? 뭐? 아 저 팔 저 네. 박쥐요. 다람쥐요. 날다람쥐. 날다람쥐. 날다람쥐요. 되게 많이 어려웠다고. 아, 너무 힘들었는데. 옆에 있으신 분들이 많이 맞으셨다고. 다 가렸죠. 다 가렸어요. 아 정말 힘들었어요. 그리고 여기, 잠깐 나르셨다고. 이렇게. 네, 춤추다 가끔 날아요. 네. 아니 이거 하는데 날더라고요. 네. 이때. 정말 눈물에. 이때. 혜진이 팔 갈아 끼웠잖아요. 그리고 또 그것도 있잖아요. 네. 또 그리고 이거 찍는데 이제 화사 씨가 맨 마지막 이제 이렇게 탁 뿌리잖아요. 여기서 이제 탁 뿌리잖아요. 딱 뿌리는데 거기서 이제 카메라에 딱 뿌려가지고. 아. 그 카메라가 얼마나 했죠? 1억짜리라고 그래요. 1억짜리. 근데 이제 감독님이 카메라에만 안 뿌리면 돼. 근데 네. 바로 카메라에. 맞아. 갑자기 카메라를 슉슉슉. 조용히 되게 표정이 굳어지시더라고요. 네, 다행히도. 근데 또 멋진 샷이 나왔기에 네, 다행히 1억짜리 네. 카메라가 뭐 오케이. 중요합니까? 멋진 샷이 중요하죠. 멋진 샷과 그런 게 중요하지. 사람이 중요하고. 네. 오케이. 자, 그죠? 희선님께서 또 여기 이런 말씀 하세요. 용선 언니 1차 연습 누구 아이디였어요? 너무 유니크해서 계속 기억에 남는데요. 아, 이거는 뭐 누구 아이디어였겠습니까? 왜? 이거는 뭐. 언니 이건 좀 아니었어. 놀랬어.
우리 좀 늦, 지금 늦은 아, 시간이라서 뭐, 이번엔 이 컨셉이야. 누구였을까요? 누구였을까요? It's me. 오케이. 아, 오케이. It's me. 오케이. 오, 되게 기억에 계속 남는다고 하시네요. 자, 겨자님께서 각자의 최애 겨자? 장면이 궁금하대요. 네? 최애 장면. 아. 최애 장면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다 마음에 드는 맞아, 것 같아요. 맞아 맞아. 저도 조금 더 볼까요 그러면? 네네네. 아, 가사를 맨날 바꿔서 불러요. 아, 제 최애 장면. 어. 아, 최애 장면이라기보단 제 네. 최애 파트예요. 오코코미나. 아니 아니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제가 저는 딱 처음에 들었을 때 그 네. 발음 들리는 대로 네네. 해서 오코코키미나 오코코키미나 이게 제일 좋아요. 그런데도 가사를 알아도. 그렇게 부르잖아요. 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좋아요.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이제 휘인 씨께도 네. 돼서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웃고 웃고. 오오오이미나 오오오이미나 제가 이렇게 또 불러요. 솔라 씨는 가사를 아시나요? 네. 해보죠. You are a criminal, not just a criminal. 오. 알죠, 저는. 오케이. 장난 아닙니다. 네. 자, 또 넘어가 볼게요. 이거 제가 맨날 따라해요. 아, 여자. 이런 줄 알아. 야, 야, 야. 야, 내가 어때? 어, 휘인 씨가 저 개인 씨를 몇 시에 찍었죠? 저 저거. 4-5시 찍지 않았어요, 새벽? 머저가 초? 네. 집에 온, 오니... 아니, 아니, 그 아니, 눈. 그건 내가 첫 번째였잖아. 눈 화장실 같은 거. 까만색 옷 입고, 이거. 아. 그날 나 마지막이었잖아. 진짜? 응. 여기 어, 맞아, 맞아, 근데 맞아. 마지막 촬영이 맞아, 맞아. 누가 딩가딩가가 네. 너가 마지막이었고 누가 했는지 궁금한 사람 정말 내가. 많아요. 아니야, 아야 나야. 아니야. 응? 아니야. 그래서 다음 아니, 날 아니, 내가 첫 번째 추가 촬영, 추가 촬영. 그거는 추가 촬영. 아, 너 세금맨. 그거는 아, 그건 추가. 아니야. 까만... 그러고 싶으면 내가 늦게 끝났는데. 그러니까 너 딩가딩가라니까. 그래. 딩가딩가가 아니야. 아니, 아니라니까. 아야는 별이. 나는 아야가 제일 늦게 끝났지. 그 추가 촬영 때 내가 늦게. 그리고 첫날 때 이제 내가. 그게 첫날 때? 응. 첫날 때 아니야, 너 갔어. 내가 마지막이었어. 그게 그러니까 딩가딩가. 일단 아, 오케이. 여러분 진정. 일단 아, 가자요. 아, 일단 가요 우리. 생각을 일단 해봅시다. 네. 생각을 해봅시다. 생각을 해봅시다. 일단 가자고요. 이거 찍을 때 전 내가 아침에 찍고 다 같이 퇴근했어. 어떤 거? 그거 치약? 아니 치약 아니에요. 어, 눈물 흘립니다. 아, 저거 진짜 눈물이야? 아니죠. 아, 그러네. 이게 혜진이가 늦게 끝났네. 아, 휘인이 하고서... 내가 딩가딩가가 내가 마지막이었어. 아, 이게 헷갈려요. 새벽에 또 가고 하다 보니까. 맞아요. 오, 저 모자 꽤 무거웠다고요. 오, 화살을 진짜 쐈나요? 어, 쐈죠. 오, 카메라 안 맞췄어요? 눈은 뜨거. 아니, 아니, 진짜 탁 맞았어요. 그 벽 설치해서 했거든요. 누구 맞을까봐. 저게 진짜 화살이라 만세. 위험합니다. 근데 실제로 두 눈 뜨고 쏘면은 진짜 장인 아니야? 진짜. 이게 이제 아육대에서 배우는. 아, 이 부분. 아, 진짜 뼈가 나갈 것 같아. 이제 여기서 진짜 깡으로 버티는 일단, 악으로 그렇죠. 깡으로 악으로 깡으로 어, 네. 악으로 깡으로 오 비녀는 보셨어요 이렇게 네. 자 끝났습니다 잘 봤습니다 어? 어 끝났습니다 아. 자 이렇게 또 많이 봤는데 네. 많이 봤는데도 저희는 오늘 또 새롭게 보는 느낌이 들기도 한데 진짜 많은 분들이 궁금한 게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자